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수 원선웅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구 미래차 엑스포에 와 있습니다. 사실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자동차 부품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차량들의 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과거에는 뭐 내연기관이라든지 전통적인 이 자동차 부품들을 생산해 왔다면 지금은 이제 전동화 흐름에 맞춰서 그리고 새로운 그 동력원에 맞춰서 다양한 새로 개발된 부품들을 자동차 회사들에 좀 납품을 하고 있죠. 자동차 부품 회사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뭐 스타트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최신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이번 그 대구 미래차 엑스포에서 다양한 자사의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 각 부스에서 어떤 것들이 좀 전시가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아차의 전시관이 있네요. 뭐 EV6가 단연 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기아 EV6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가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선택지의 하나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 와이브라는 기업의 전시 부스가 있는데요. 상당히 소형 그 전기차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인승 모델이고요. 뒤쪽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뭐 충전 시설이 없으면 충전하기가 어렵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이 트렁크 쪽에 있는 이 교체형 배터리를 충전을 하거나 뭐 다른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배터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뒤쪽 트렁크에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형태의 배터리를 이제 삽입을 해서 차량을 구동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편리하게 배터리 충전 환경에서 뭐 좀 충전이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도 교체용 배터리를 좀 빠르게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운행 시간도 그만큼 좀 단축을 할 수가 있겠죠. 차량 내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안드로이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차량 내부가 미니를 좀 떠올리게 합니다. 동그란이 계기판이 인상적인데요. 안드로이드 시스템 기반의 이러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태블릿 환경과 상당히 좀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기차를 처음 구입하시는 연령대가 높은 분들도 사용하시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내부에도 기어노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여드렸던 이 교체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러한 충전 시설에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빼서 바로 자신의 방전된 이제 배터리와 교체를 해서 바로 운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기 스쿠터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지금 이 차량 이 스쿠터 같은 경우에 두 개의 배터리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네요. 무게는 한 20kg 정도, 15kg 정도 나갈 만한 좀 묵직한 무게이긴 합니다만 이게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충전하기에 또 들고 다니기에는 이렇게 무리가 되는 무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와 이렇게 스쿠터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에서 이제 배터리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큼 또 운행하는 입장에서는 차량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양한 모빌리티에서 편리한 충전 환경을 이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지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한쪽에는 현대차의 부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5와 넥소, 그 다음에 UAM 모형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아이오닉5도 인기가 많지만 넥소에 상당히 좀 많은 고객분들이 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소 연료전지차죠. 넥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동력원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사실 요즘에 수소차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이 넥소를 통해서 수소 연료전지차를 선보이고 있지만 유럽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 수소를 직접 내연기관처럼 이제 수소를 연료로 해서 쓰는 이 수소 엔진차에 대한 지금 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소가 친환경 연료이기도 하고요. 수소의 효율성이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좀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이제 수소차를 이제 수소 연료전지차로 생각하시는 바로 연결시키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수소 엔진차와 수소 연료전지차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차는 수소 연료전지차,
그다음에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해서 과거 내연기관처럼 움직이는 차, 하지만 배출가스라든지 유해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 이런 것을 이제 수소 엔진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차후에는 수소 엔진차를 이제 도로에서 만나볼 수도 있겠죠. 자동차 제조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 회사들의 전시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이름들이 사실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자동차들의 부품들은 많은 부품들을 이러한 회사들에서 좀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SL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의 뭐 라이트류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익숙한 형태죠. 아이오닉5의 이 헤드램프 디자인. 헤드램프도 이제 이곳 SL 코퍼레이션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이오닉5의 리어램프. 그다음에 디지털 미러 같은 경우에도 SL 코퍼레이션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오닉 아마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이러한 형태가 좀 익숙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도 사용하기가 좀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두운 환경에서 밝기도 충분히 밝고 또 화각도 넓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편한 부분이 있고요. 뭐 밝기 조절이라든지 뭐 환경에 따라서 화면에 그 밝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특징이 되겠죠. 아이오닉5의 기어시프트 같은 경우도 SL 코퍼레이션에서 제작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기어 노브가 상당히 좀 귀여워서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서 만드는 거였네요. 자, 그 외에도 뭐 아이오닉5에 사용되었던 뭐 로빈 모듈이라든지 헤드램프류의 부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좀 다 뜯어서 보니까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전시장 방문하신다면 아마 꼼꼼히 한번 보신다면 좀 재미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가는 헤드램프 모듈입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고요. 뭐 라인빔 같은 경우에 부품의 실내 부품의 이 뒷모습 같은 경우 정말 보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독특하죠. 차량의 외부의 라이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라데이션 된 이러한 라이트 조명이 비춰지는 부분이라든지 차량의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미적인 부분을 좀 강화시켜주는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라이트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차량의 외관 디자인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주는 기능으로서 라이트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지금 투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라이트 모듈이 장착이 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켜져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밝게 빛나는 이러한 리어 램프 모듈. 자, 그리고 SLED, OLED 형태의 리어 램프인데요. 굉장히 또렷합니다. 그리고 이 OLED이기 때문에 빛이 밝게 빛나는 이러한 부분을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조형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흡사히 안쪽 보시면 날개처럼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밝기뿐만 아니라 이제 미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겠고요. 또 이쪽에는 라이다 통합 모듈도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가 있고 이쪽에 라이다 센서가 탑재가 된 거죠. 보통 이제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릴 쪽에 지금은 좀 많이 장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헤드램프로 통합이 된다면 라이더 그릴 디자인도 좀 더 자유도가 높아지고 차량 앞쪽을 차지하는 공간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좀 제작하는데 용이한 부분이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은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차량 내부를 살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중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웰컴 모드.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이러한 화면으로 보여지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UV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에서 자외선을 통해서 차량 내부를 살균하는 그러한 기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량의 뭐 센터 콘솔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부라든지 아니면 뭐 2열 공간에 암레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기능들이 좀 더해진다면 차량 내부를 살균하는 기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뭐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보기에도 상당히 좀 예쁘네요. 지금 돌아가는 이러한 빛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숨겨지는 것도 상당히 좀 기능적이자 또 미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 이제 그릴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좀 이동할지를 미리 이제 표시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직접 뭐 방향지시 등을 켜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사실 그 차량 외부에 있는 보행자들이 내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저 차가 뭐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차량이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라이더 그릴 쪽에 표시를 해줘서 보행자가 더 빨리 인식을 하고 차량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외부에 보행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능을 좀 강화한 라이더 그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삼보 모터스 그룹의 전시장인데요. 자, 이곳에도 상당히 익숙한 부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여드릴 부분이 자, 한쪽 벽을 전시하고 있는 그 아이오닉의 실내 부품들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뭐 대시보드라든지 리어 범퍼 그리고 실내 내부의 이런 플라스틱 소재들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삼보 모터 그룹에서 지금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스팅어의 그릴도 보이고요. 또 모닝의 앞쪽 범퍼 모습이긴 한데 내수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X라인이라는 그 로고가 범퍼 상단에 좀 새겨져 있네요. 이러한 그 범퍼 모듈, 이러한 범퍼 부품들, 각종 그 플라스틱 소재의 실내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차량의 쿼터글라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쿼터글라스라고 하면은 차량 요 부분에 위치하는 요 글라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유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이 지금 살짝 들어보면은 가벼운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리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만큼의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경량 쿼터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요. 네, 무게가 상당히 역시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만드는 것에도 좋겠죠. 자, 그리고 한쪽에도 이제 발열 레이더 커버라는 게 마련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주행 보조 시스템을 위한 뭐 레이더라든지 라이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릴 앞쪽에 이제 보통 탑재가 되죠. 그래서 좀 추운 날씨에는 아니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씨, 뭐 눈이 오는 날씨에서는 이 부분이 얼어서 전방을 측정하는데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열 레이더 투과 커버 같은 경우에는 열이 발산이 되면서 이제 얼어 있는 결빙 상태의 이 표면을 녹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 같은 사계절이 뚜렷한 특히 요즘엔 겨울도 점점 좀 추워지고 있는데요. 그런 환경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쓰임새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결빙 상태에서 이제 결빙된 부분을 이제 녹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소개하고 있고 또 충전도 빙결 방지 시스템도 개발을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뭐 현대기아 쪽에 앞으로 그 출시될 차량들의 아마 이런 기능들이 좀 선보이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충전구죠. 전기차 충전구 주변에 이제 이 발열선을 깔아서 이제 이 부분이 얼어서 이 뚜껑이 열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을 좀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전기차 타신 분들은 한겨울에 한파가 닥치면 아마 이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기능들이 더해진다면 추운 겨울에도 좀 걱정 없이 충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GV70의 이 리어 패널도 위치해 있는데요. 뭐 차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차량의 디자인이 볼륨을 강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램프류가 가로지르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철판으로 가공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리어 익스테리어 파츠를 만들면 조금 더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점들도 충분히 좀 검증된 이런 부품 소재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컨셉 전시도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소형 전기차를 일단 기반으로 한 뭐 컨셉 모델을 좀 상정한 것 같고요. 퍼스널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같은 것을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마련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넓은 크기의 뭐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모든 기기들이 이제 전기적으로 연결된 형태, 이런 것들이 좀 소개되고 있는 컨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 뭐 불필요하게 이런 걸 개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선보일 국내 그 제조사들이 선보일 차량들의 아마 이러한 기술들이 좀 녹아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차량이 이제 수납할 수 있는 형태를 이제 앞으로 좀 선보일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작은 크기의 전기차, 뭐 1인승 내지는 2인승 크기의 전기차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다는 루머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러한 것에 그러한 차량들에 좀 적용될 이러한 기술들이 좀 이러한 컨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차세대 도어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컨셉인데요. 지금 보시면 도어 핸들이 없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요. 뭐 눌러도 지금 들어가지 않는 상태인데 조금 열어보면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톡 튀어나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게 되는 거고요. 일정 정도 문을 충분히 열어야지 이제 이 부분이 다시 들어가서 문을 닫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버튼이 지금 뭐 이 위치가 아니라 아니면 뭐 상단에 위치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문인식 있죠? 생체인식을 통해서 도어를 열 수 있는 기능들도 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의 부품사가 개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뭐 출시될 국내 제조사들의 뭐 신차에도 이러한 기능들이 좀 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 SDI도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교체형 배터리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이 교체형 배터리 팩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전기차 하부에 들어가는 큰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형태가 어느 정도 좀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이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좀 만들 수가 있고 소형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모빌리티에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그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체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크기의 이 전기 스쿠터 쪽에 이 뒤쪽에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탑재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체형 배터리가 사용이 되면 상당히 운행하는데도 편하고 빠른 교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셀과 함께 이런 식으로 각형 배터리 셀이 이제 전기차에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러한 형태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다음에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기 수주 전기 배터리 차 양에 지금 탑재가 되는 배터리 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런 배터리 셀들이 모여서 이렇게 배터리 팩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차량 하부에 이제 탑재가 돼서 차량을 구동시키는 전기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삼성 SDI와 함께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의 부스도 있습니다. 아이오닉5에도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장 많이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지만 더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고 또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인 이 전고체 배터리를 배터리 제조사들이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SKI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나요? 좀 A, B, C가 있는데 B 같은 경우가 이제 분리막입니다. 연극 표면이 날카로워지면서 이 분리막을 찢어서 화재가 발생되는 거군요. 요즘 최근에 발생했던 이 전기차들의 화재 사고 다 모두 다 이 덴드라이트 현상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인 것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조 자체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요 가운데 보시는 요 화면 있죠. 이러한 구조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조금 틀립니다. 보호층이라는 부분이 좀 더해져 있어서요. 배터리 안정성을 좀 더 높이는 기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사로는 이제 지프와 벤츠가 이제 부스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XE라고 불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됐었죠. 아직까지 저희는 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조만간 좀 시승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프 랭글러 하이랜더 모델이긴 하지 오버랜더 모델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충전을 해서 주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지프 브랜드에서 이렇게 전동화 모델이 좀 소개가 될지 몇 년 전만 해도 예상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 전동화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EQA와 EQC 두 개의 전기차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소형 해치백 모델인 EQA, 그 다음에 EQC를, SUV 모델 EQC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 이 전기차 시장 부분에 있어서 좀 점유율이 낮은 편입니다. EQA 같은 경우에는 또 모르겠는데 EQC로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전기차를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EQC 같은 경우에 뭐 주행거리, 길지 않은 주행거리, 그런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EQA 같은 경우에는 뭐 반응이 괜찮습니다. 조만간 국내에도 소개될 전기차 모델이죠. EQS 모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벤츠의 S클래스의 전기차인 만큼 최신 기술이 대거 녹아있기 때문에 아마 좀 좋은 반응을,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S&T 모티브의 부스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국내 대도사뿐만 아니라 GM에도 이제 전기차 전기 모터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유닛이 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GM 쉐보레 볼트 EV에 공급되고 있는 드라이브 모듈, 드라이브 유닛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에 공급되는 이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도 지금 이곳에서 S&T 모티브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와 관련된 기능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전시된 여러 가지 그 라이다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크기별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 뭐 라이다 하면은 자율주행차에 많이 쓰이는 시스템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뭐 다양한 형태로 좀 사용이 됩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뭐 차량의 뒤쪽에 뭐 차량의 후면에 위치한 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감지하는 작은 크기의 라이다 같은 것들도 존재하고요. 차량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계측하기 위한 이러한 라이다 시스템들이 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과거와는 달리 정말 예전에는 큰 크기의 라이다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뭐 회전하는 형태의 차의 지붕에 있는 라이다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소형화된 제품들이 다양한 쓰임새에 맞게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좀 헤드램프와 이제 통합된 형태의 한쪽에 라이다가 장착된 이런 헤드램프도 볼 수가 있겠고, 예,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헤드램프와 통합된 형태의 라이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화자동차가 이제 발레오랑 합작해서 만든 뭐 평화 발레오라든지 카펙 발레오라는 회사, 그리고 뭐 PHA 평화자동차의 이런 전시 부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PHC라고 이제 부르면 되겠네요. 한쪽에는 그 운행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도어와 관련된 이러한 기능들, 기술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보여드릴 부분이 이제 후드 부분인데요. 이 후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행자가 이제 충돌했을 때 후드를 띄워서 보행자 충격을 줄여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이런 PHC, 그러니까 평화자동차 쪽에서 만들고 있는 이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하이브리드용 토크 컴퍼터도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실제 안에 내부 구성은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건식 변속기도 전시가 되고 있고요. 전동화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전기 모터 같은 것들도, 이 전기 모터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수소 연료전지차용 에어 컴프레서도 한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다양한 부분을 만들고 있고요. 또 발레오와의 합작을 통해서 더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뭐 경쟁력도 상당히 좀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기능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퓨전 소프트의 그 초음파 햅틱 피드백 장치입니다. 자,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지금 보시면 제스처 컨트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뭐 BMW 차량들 시승을 하면서 이 제스처 컨트롤 사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제스처 컨트롤 인식률이 너무 떨어져서 수입차의 제스처 컨트롤을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국내 기업에서 좀 개발 중인 제스처 컨트롤러 기능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부분은요, 이 초음파를 이용한 햅틱 피드백이 이제 사용자의 손에 좀 느껴진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요 패널 부분에 이제 손을 올리게 되면은 손바닥에 감각이 느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요. 아주 약한 그 마사지기 같은 느낌이 오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자극적인 수준은 아니고요. 뭔가 이제 느껴지고 있다는
감각이 손바닥에 직접 느껴집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빈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각이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손바닥 제스처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제스처 가이드들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뭐 손가락 세 개를 편하든지 뭐 두 개를 편하든지 이러한 것들로 기능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주행하면서 직접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앞을 전방을 주시한 상태에서 손바닥만으로 이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뭐 차량 안전에 안전 운행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거기다가 아직까지 뭐 이러한 기능들이 좀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일단 뭐 센터 콘솔 쪽에 이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이제 구현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또 가이드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제 손을 완전히 손을 이제 편 상태에서는 디폴트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처음에 제스처 1, 그다음에 초기화, 그다음에 제스처 2, 초기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스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안전 운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미래차 엑스포에서 여러 부스들 한번 살펴보고 특징적인 기능들, 어떤 전시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좀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기능들, 신기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 이제 자동차 부분의 기술적인 발전은 이 부품사들이 좀 이끌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 기술들, 특히 이제 독일 제조사들의 제품들만 보더라도 이 독일의 부품사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배터리 기술, 전동화 기술 이런 것들을 부품사들이 이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에서 뭐 그러한 변화를 조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글로벌로터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